몇 년 전부터인가 CD나 테이프 없이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. 어디서 음악 듣고 있나요? MP3 보여줄래요? 한번? 요즘 젊은 층은 음악을 듣고 싶을 때 MP3를 찾습니다. 대부분 다 MP3만 듣거든요. MP3는 CD, 워크맨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. 음반 시장에 MP3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MP3는 컴퓨터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CD 플레이어나 워크맨 같은 거는요, 옛날에는 이렇게 흔들리면 쇼크 그런 거 있어서요.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MP3입니다. MP3는 컴퓨터에서 쓰이는 음악 파일로 MP3에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음질도 훨씬 좋고 자기가 원하는 곡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습니다. 인터넷에서 쉽게 받을 수 있고요. 음반을 안 사도 그냥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싶어요. 소리바다 사이트입니다. 회원 가입을 하고 원하는 곡명을 입력하면 다른 회원들의 컴퓨터에서 MP3로 저장된 노래를 금방 찾아줍니다. 앨범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에 소리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저희 스페셜 앨범 전곡이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보는 공유하되 그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페이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매체가 바뀐 거죠.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뭐 친구에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테이프 복사해서 주고 하지만 그걸 누가 저작권이라고 문제 삼거나 그런 적 없잖아요. 검찰은 오늘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돈을 내야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. MP3 플레이어 종주국 우리라는 거 다 아시죠? 그런데 우리 벤처기업의 동무대에 갑자기 최강자 애플이 신무기를 들고 나타났네요.